애리조나 주립대 다운타운 템피 투어 시작합니다. 아, 주립대 산. 이때가 9월 12일이라 꽤 더웠는데 그래도 한번 걸어 다녀 봤습니다. 겁나 예쁘네. 뭐야? 무지 덥긴 했지만 완전히 못 걸어 다닐 정도로 날씨도 아니었고 참아했습니다. 이렇게 예쁜 하늘, 좋은 햇살에 걸어볼 만한 거리였습니다. 너무 동네가 깨끗하고 이쁘죠? 학생 다 걸어 다닌다고 이렇게 학교 가려고 이렇게 더운데 씨. 와, 대단하다. 이 날씨 나 잠깐 걷는 것도 힘든데 왜다 걸어 다닌다고? 대학생 대학생이 아니라 처음 된 건가? 대단하다 얘네들. 우회전입니다. 레슨 다 왔어요. 우리가 어떤 수요일 옆에 호스트다. 아니, 똑같은 인테리어가 펼쳐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. 아니었고. 우와, 하늘. 그만 왔던데 여기가 그만 왔던 중주 여기가 전용 포스트가 아니었어. 오. 인테리어는 똑같네. 근데 음식은 좀 다른 것 같아. 입구 찾아보자. 잘했다. 내가 너무 애매한 입구로 왔나? 뒷문으로 왔나 내가? 자, 이제 저작권 때문에 제 후시 녹음으로만 영상 편집했습니다. 구글링에서 근처 음식 맛있고 분위기 좋고 인테리어 좋은 곳 어딘가 검색하다가 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일단 혼자라 테이블 앉기는 그렇고 바가 편하기도 해서 일단 바에 앉았는데 바에 앉기 전에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돌아보서 쭉 촬영하는데 너무 예뻤습니다. 혼자 와서 아쉬울 정도였습니다. 보다시피 와인바라 그런지 와인 메뉴도 종류도 많았습니다. 뭐 가격도 저렴했고 근데 저는 와인은 그래도 엄청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저는 또 위스키 다른 전문가라 와인을 잘 몰라서 그냥 추천받아서 마시기로 하고 일단은 배고파서 음식이 중요한데 음식 메뉴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브런치 카페 느낌이라 메뉴가 다른 브런치 카페랑 큰 차이 없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골라보고 또 와인도 잘 보이는데 아이고 영상 초점이 안 맞네요. 죄송합니다. 여튼 혼자서 열심히 메뉴판 연구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처음 오는 가게는 이렇게 메뉴판 보는 재미가 있죠. 이 가게가 어떤 게 주력 상품인가. 아, 제가 시킨 와인 나왔네요. 코스타나 와인인데 글라스에 6불밖에 안 했습니다. 6달러밖에 안 했습니다. 아주 저렴하죠. 와, 이 정도 가격이면 무조건 마셔봐야죠. 근데 맛도 정말 괜찮았습니다. 역시 또 미국은 와인 먹기 정말 천국인 나라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가게는 보다시피 너무너무 예쁩니다. 와, 너무 예쁘죠? 기가 막힙니다. 자, 이제 아점 브런치를 골라야 되는데
뭘로 고를지 너무 약간 헷갈려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미식가는 제가 아는 맛있는 맛 그리고 제가 아는 맛집에 지방만 가도 좋지만 처음 먹어보는 식당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 처음 먹어보는 메뉴 굉장히 좋아합니다. 가게가 너무 멋져요. 뭐 먹을지 메뉴 골라야 되는데 여기 또 레스토랑 너무너무 예쁘고 분위기 좋아서 이렇게 혼자 구경하고 있습니다. 정말 인테리어 정말 너무 좋아요. 뭐 메뉴는 사실 브런치라서 간단합니다. 와인바라고 하는데 약간 와인 이제 얘기 같은 게 있는데 아 어렵지? 뭐 이건 치즈볶음인가? 아, 간단한 거 4개 골라서 20불이야? 괜찮네. 근데 뭐 치즈나 뭐 이런 거 살라미 이런 거 이런 건데 이거 치즈볶음? 이건 또 파르메사 이거는 와인한 거거든. 얘를 시키던가 아니면 치즈? 아, no, no. Can I get one a soup? Oh, raspberry chicken is good. The raspberry chicken salad? Yeah, I don't know. Oh, you want? Would you like a soup? Because I have the chicken noodle soup today. Okay. Yeah. Raspberry chicken and one people skewer. And you also want a chicken skewer? A people skewer. Beef skewer? Yeah. And just one? Yes. So you want the soup and then a beef skewer and then did you also want the salad? Yeah.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골라봤습니다.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예뻐서 또 여기 가게 안에 쭉 둘러보고 사진이나 영상 찍고 있습니다. 그럼 형님 잘 안 봐시네요. 형만이 형님 참고로 월요일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. 월요일 이렇게 점심부터 이렇게 많은 데는 잘 없는데 사람 바글바글하네요. 이 근처에서 제일 예쁜 레스토랑 같아요. 자 이제 음식 나왔습니다. 라스베리 치킨 샐러드랑 치킨 수프 그리고 비프 꼬치 나왔습니다. 비프 스퀘어 나왔습니다. 사브레 수프랑 그거 괜찮은데? 괜찮아. 얘는 별로인데 와인 한 잔 마시고도 이 정도 가격 나왔는데 가성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이 정도 메뉴 먹고 12분 전에 꿀이네. 런치라서 와 화장실 갔다 오려는데 바로 앞에 있는 레스토랑도 몇 달 전에 갔던 레스토랑인데 여기도 브런치 카페 되게 맛있고 분위기 좋은 곳입니다. 여기는 바로 앞에 순우주인데 몇 달 전에 갔었습니다. 그리고 같은 건물에 있는 오늘 간 곳 포스티노입니다. 저 자리 같은 데는 토마스 오브로드 같은 데 아니고 순우주 순간 오늘 제가 먹었는데 이제 가야지.
이제 가야지. 이제 잘 먹고 갑니다. 감사합니다.